이 순간 전 세계의 뮤지컬인들이 주목하는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 네, 올해 11주년을 맞이해서요 저희 공띠미가 딤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 공띠미의 1일 뮤지컬 요정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틴 댄서 루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공띠미 요정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치킨을 또 드시는 중이라 치킨이 좀 묻었네요. 예. 어떻게 두 분은 뭐 오늘 딤프 축제 이렇게 관람하러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기도 해서 예, 바람 쐬러 왔습니다. 아, 쉬는 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또 바람도 쐬고 또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먹고 그리고 또 여쪽에 보면 또 뮤지컬도 하는 것도 구경하시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사이가 어떤 사이? 아니, 뭐 예, 애인. 애인. 그러면 사귄지는 어떻게 한 얼마 정도 된지 한번 그 이구동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귄지 얼마 정도 된지. 우리 사귄지는 며칠 됐을까요? 하나, 둘, 셋. 1년. 오.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첫 키스 장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딤프 또 뮤지컬스러우니까 첫 키스 장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들 생각하셨죠? 생각하셨죠? 자, 첫 키스 장소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한 명의 커플이 가나요? 딤프를 계기로 또 뮤지컬에 관심 갖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고 이제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네. 네, 딤프를 계기로 뮤지컬에 관심이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두 분 나중에 데이트하실 때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시면 어떨까요? 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데이트도 하고 예, 뭐 추후에 이제 뭐 뮤지컬도 보러 가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영원한 사랑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줘. 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그러면 여기 딤프 축제를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전 처음이요. 아, 처음이요. 처음 오셨고 여기 남자분은? 전 두 번이요. 두 번이나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 처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대구에 축제가 있다길래. 아, 대구에 축제가 있길래. 좋습니다. 여기 남자분은 두 번째? 네. 그러면 작년에 오신 거예요?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에 왔었어요. 그러면은 왜 두 번이나 오게 될 수 있는 뭔가 이 딤프 축제의 그 매력이 있었을까요? 저 여자친구가 뮤지컬 좋아해갖고. 아, 여자 양다리. 에? 사촌. 두 분이 사촌 관계예요. 아, 저 또. 근데 오늘 왜 이번에는 왜 여자친구분이랑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뚜뚜루. 이 닭꼬치는 어디서 나셨어요? 저기서 있길래.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면 맛있게. 뜯어 먹고. 그쵸. 남자분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왜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잘생긴 남자분은 평소에 좋아하는 뮤지컬 있었어요? 네. 어떤 뮤지컬이요? 저 뮤지컬 잭 더 리퍼. 좋아요. 아, 잭 더 리퍼. 잭 더 리퍼가 제가 근데 잘 모르는데 잭 더 리퍼가 어떤 배경의 뮤지컬일까요? 그 1888년도 그 잭 더 리퍼 살인마를 이제 약간 로맨스로 표현한 뮤지컬이에요. 어머, 여기 임진모 씨가 있네. 어머. 임진모 씨 대중평론가 임진모 씨 아니세요? 우리 공띠미에도 우리 잘생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리 대구로 이행시 한번 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하나, 둘, 셋. 대! 대구는 자, 구. 하나, 둘, 셋. 구. 굿이에요. 굿이에요. 아, 내게 더 세상, 허!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리허설하거나 이런 이따가 공연 같은 거 볼 생각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노래 듣는데. 예, 잘 부르고 좋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버님 저랑 게임을 하나 해가지고요. 예. 이기시면 제가 예. 선물을 드리고. 준비 접수할게요. 시작. 공 뜨 미 공 뜨 미 공 뜨 미 공 뜨 미 공 뜨 미 공 뜨 미 공 뜨 뜨. 아, 너무 일부러 치는 게 티가 났나요?
딤프 축제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대학교 다니고 있는 올해 11회 딤프치기 박영아입니다. 그러면은 딤프축제에서 하시는 일이? 네, 여기 관객분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싸게 표를 팔거나 아니면 안내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딤프축제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11회 맞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고요. 그리고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국내 작품뿐만 아니라 국외 작품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한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랑 자식이랑 함께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 페스티벌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 저희 딤프에서 매해 뮤지컬 스타를 배출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연 2017년 뮤지컬 스타는 누굴까요? 그것 바로 나야나! 나야나! 뮤지컬 스타는 나야나! 나야나!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딘! 9개국에서 출품한 65편의 뮤지컬이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공뜸이 딤프 추천작입니다. 그 첫 번째는 뮤지컬 시비아입니다. 엇갈린 쌍둥이의 운명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독특한 인도의 색채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인도 뮤지컬 셰익스피어 시비아는 7월 2일까지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딤프 두 번째 추천작 뮤지컬 비긴 하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의 꿈을 이루는 과정과 역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대구 시립극단의 대표 뮤지컬 비긴 하늘은 7월 2일까지 단 2회만 공연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추천작 뮤지컬 마담 류시엘입니다. 미모와 재능을 고루 갖췄으나 조선시대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였던 어우동. 과연 프랑스 뮤지컬로 탄생한 어우동의 삶은 어떠할지 뮤지컬 마담 류시오를 통해 7월 7일부터 9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네 번째 추천자 뮤지컬 뉴요커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모인 4명의 주인공들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세련된 음악과 더불어 최고의 넘버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만 뮤지컬 뉴요커는 7월 2일까지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딤프 다섯 번째 추천작 폴란드 뮤지컬 폴리타입니다. 무성 영화 시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 폴라네그리.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일대기를 국내 최초 3D 뮤지컬로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살아있는 듯 생생한 무대를 선사할 뮤지컬 폴리타. 7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 유일의 국제 뮤지컬 축제 딤!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현장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또 특별히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년 네. 만에 이렇게 재회를. 네, 매번 저 혼자 방송하다가 이렇게 대구에 오면은 네. 저희 아나운서 만나가지고 예. 재미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딤프 현장 벌써 11번째 국제적인 뮤지컬 페스티벌 현장인데요. 어떤 맞습니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뮤지컬로 페스티벌을 여는 것은 아마 대구에서 열리는 딤프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로 11번째, 네. 11년째 작품 계속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뮤지컬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작품들 소개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 중국, 또 뭐 대만, 뭐 굉장히 여러 군데, 폴란드 같은 오. 나라에서 온 작품들도 있어서 네. 굳이 외국 나가지 않고요. 대구에 이곳 찾아오시면 세계 각국의 뮤지컬들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뜨거운 인터뷰에서는 우리 원종훈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한 분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봤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주시겠어요? 네, 올해 개막작은요. 영국에서 온 작품입니다. 스팸얼랏. 출연자분 모셨는데요. 와, 이 저희 딤프 와서 국제적으로 이제 뜨거운 인터뷰가 영국 배우들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먼저 한 분씩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I am Bob. I play King Arthur. I'm Sarah. I play Lady of the Lake. Yeah. I'm Mark. I play Sir Bedivere. I'm Dudley. I'm one of the producers. Yeah. Nice to meet you guys. 아마 그 외국에서 공연하는 거 쉽지 않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한국
관객들 만나보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It's been a real honor to come to Daegu and open the festival. Mm-hmm. It's so great to bring the show from England and bring it to a brand new audience over here. And last night the opening was such a brilliant experience and the audience gave a great reaction. So we were really, really honored to open the festival here. Yeah. 대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딤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예. I've heard of Daegu. I've been to Seoul before, and I know that Daegu is the third biggest city in South Korea. But I didn't realize actually what a lovely place it is, and I didn't know I'd never heard of the festival before. But now I'm very pleased I have, and hopefully we can come back sometime do something else for you as well. 그 연출가께 제가 또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관객의 어떤 그런 반응이 영국 관객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을 느끼셨을지 궁금해요. I think actually most audiences around the world are similar in that they obviously come to the theatre to have a good time and to enjoy the story of the play. And the only real difference is the customs of how they respond to the play. Some audiences traditionally are very vocal and clap a lot and there's a lot of applause at the end and some are more reserved. And I think Korean audiences are fantastic because they're very respectful and really listen and are clearly there to enjoy the play. And I think the mobile phone etiquette is much better in Korea than in England. Really? Wow. Where people secretly pull their phones out throughout the play and instead of just doing it once at the end, which is the best point. 좀 반대로 얘기하실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살짝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 스팸얼랏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 Spamalot is a comedy musical. Based on the work of a group of comedians called Monty Python. We dance whenever we're able. What nights? Not days, but nights. Not late afternoon, but nights. Of a round table. So try your luck in Camelot. Arthur Wong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건 Excalibur. And 원탁의 기사들 같은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킹 아서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My King Arthur is your King Arthur. Yeah. Is very deadpan, very exasperated with the rest of the knights. He goes around looking for the knights to join him on his quest, but they're not up to the standards that he would hope the knights would be, and he very much is in love with the Lady of the Lake, but she doesn't. Love him, yeah. but they end up together anyway. 근데 앞서 얘기하셨지만 트위스트한다 코미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뭔가 더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할 것 같은데 혹시 연습하시면서의 그런 상황들은 어떠셨을지 우리 그 호수의 여인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세라 할링턴, 예. Yeah. We had a really great time in rehearsals. Trying new things and trying to make things funny is a scary process because sometimes what I think is very funny, 1,500 people sitting in the Daegu Opera House might not find funny, and that's scary. Yeah, yeah. But we did have a really good time. I can't look Bob in the eye at any point in the performance because he makes me laugh every single time, so I have to look away from him. But we do have a lot of fun, and it's so much fun to be part of because it's so lighthearted, it's so silly, that every night we leave feeling like really happy, like it's, and as long as
because the audience have had a good night and a good laugh that we know we've done a good job. But it's been a really, really fun process to be part of. 제가 연출계도 좀 여쭙고 싶어요. 아, 우리나라 공연이 아무래도 영국 공연하고 다르게 웃음의 순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지난 공연 때 그런 차이점 같은 거 느끼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 I think yes and no. What I was thrilled about last night was I think the audience got the essence of the show and the joy that goes throughout the show and the essence of the comedy. But there were some really interesting points that I didn't expect the Korean audience to understand because it was very specifically English. Yeah. But they did and they stayed with the show throughout, which we were all delighted about.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알 것도 같아요. 이 스팸월렛의 번역을, 트랜슬레이트를 여기 계신 프로페서 원께서 하셔가지고 그 네. 웃음의 코드를 잘 버무려내신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화자찬 하셔주세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프로덕션이니까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프로덕션하고도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준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 공연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공연 안에서는 좀 다른 또 예, 순간이나 네. 애드립 같은 것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제 조금 놀라긴 했었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애드립 같은 거 혹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것도 꼭 한번 여쭤보고 그러게요. 싶어요. 예. Yeah, so in the show, there's a few points where we mention famous people and, you know, very sort of localized things. So we had to, when we came, we had to ask Koreans who was famous and why they're famous, so that when we mention them in the show, it's for the right reason. But yeah, it was really nice to hear when we say those lines, when we mention people like Kim Gura and someone, when the audience laugh, it's really nice to see that it's a little connection for them and that they can understand, you know?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셔서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런데 그 장면에 예. 한국 관객들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해요. 우와. 그런 것들이 또 유행인데 네. 혹시 그때 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Yeah, it's absolutely fine. You know, we were told to expect that in the bows, it's sort of tradition for Koreans to take a picture. In England, it doesn't happen. You know, you're not allowed to use your phone in the theatre. But it was absolutely fine. I mean, because it's the part where we're really trying to connect with the Korean audience. It's absolutely fine. Yeah, yeah. yeah. 한국어로 노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살짝 여기서 좀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삶의 밝은 연을 보세요. 삶의 밝은 면을 보세요. 와우, great, 와우. 자, 제가 감히 아나운서로서 말씀드리는데 삶의 밝은 면을 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완벽하게 하셨어요. Your pronunciation is very great. 감사합니다. 네, 와우, good. 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부르는 한국어 노래를 잠깐 들어봤지만 그래도 최고의,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넘버들은 각자 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곡들을 본인의 각자 최고의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I think my favorite number is the big number in Camelot, Knights of the Round Table. Uh-huh. It's very tiring. We come off absolutely sweating, but it's so the harmonies are all very exciting, and it's a big dance number, and it's very enjoyable. And everyone, you know, it's nice to see everyone lift when we do that number. It's my favorite one. Yeah. We're opera mad in Camelot. We sing from the diaphragm.
mine is rather predictably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because I think it's a universal message. Everyone can appreciate that while life is tough, if you dance and sing and smile, it's not so bad. And I think that is particularly applicable to this festival and to theatre in general. 자,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팬들을 비롯해서 이 한국 관객들께 마지막으로 좀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모든 배우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very much for having us. Please come and watch us in Spamalot.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딤프 특집으로 영국에서 온 스페멀랏 팀의 이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말은 살짝 좀 덜 통해도 음악으로 또 뮤지컬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또 만나본 것 같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네. 사실은 딤프에 오시면은 이 영국 공연뿐만 아니고요. 폴란드라든지 뭐 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공연 네.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뮤지컬 많이 만끽하실 수 있는 기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팸얼랏을 통해서 저희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의 인사를 나눠주신 배우분들과도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We sing from the diaphragm alone.